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과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1과의 제목은 세계문화축제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입니다. 세계문화축제는 세계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축제입니다. 구경하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알아요. 그런데 뒤에 구경하기로 했어요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AV 기로하다 그리고 N 말이에요 두 개의 문법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본문 대화를 들어볼까요? 이번 주말에 서울 광장에서 축제를 해요. 아, 세계문화축제 말이에요? 거기에 구경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그럼 어디에서 만날까요? 토요일 3시 시청역 2번 출구 앞에서 봐요. 상우 씨도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그때 봐요. 네, 여러분. 본문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에 갈 거예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말할 거예요.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AV 기로하다입니다. AV는 하다인데 그 뒤에 기로하다를 붙여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문장을 보겠습니다. 가 이번 주말에 뭘 할 거예요? 물어봅니다. 나가 대답해요. 친구하고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어요. 자, 친구하고 약속했어요 앞에 기로 쓸 수 있어요. 친구하고 우리 영화를 봅시다.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법은 기로하다입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약속하다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친구하고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어요는 친구하고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하고 같아요. 그래서 기로 했어요 이 말은 저는 이것을 약속했어요 입니다. 약속한 내용을 말할 때 기로하다를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새해 계획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새해 계획을 물어봤어요. 매일 한국어 책을 읽기로 결심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약속이 아닙니다. 결심이에요. 약속은 누구하고 합니까? 네, 다른 사람하고 합니다. 결심도 다른 사람하고 해요? 아니요, 결심은 나하고 약속해요. 그래서 결심은 내가 할 거예요. 혼자 생각해요. 그때는 결심이라고 말해요. 약속했어요 할 때 기로했어요 썼어요. 결심했어요 이것도 같아요. 읽기로 했어요 기로했어요 입니다. 선생님이 약속했어요 내용하고 결심했어요 내용 두 개를 말했어요. 두 개 모두 짧은 표현으로 하면 기로하다 입니다. 오늘 문법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먼저 보다, 가다 두 개의 AV가 있습니다. 앞에 받침이, 자,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로하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침이 있는 단어입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달라질까요? 아니요. 기로하다. 너무 쉽습니다. 오늘 문법은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기로하다입니다. 의미는 다른 사람하고 약속했어요. 또는 제가 저하고 약속했어요. 나하고 약속해요. 그러면 결심했어요 입니다. 오늘 이 문법은
AV에 쓰면 돼요. 받침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오늘 배울 문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연습은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AV 기로하다를 사용해서 답을 만들어 보세요. 1번 가 질문입니다. 방학 때 뭘 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나 가족들이 한국에 와요. 오다 AV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이 한국에 와요, 올 거예요, 이런 문장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문법이 뭐예요? 기로하다, 약속이에요. 가족들이 저하고 약속했어요. 가족들이 한국에 오다, 오기로 했어요. 자, 오다, 기로하다, 받침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했어요 내용이면 기로하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오기로 해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오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일까요? 가족들이 한국에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방학 때 뭘 할 거예요? 질문했어요. 그래서 아직 방학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아직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했어요? 입니까? 네, 약속은 이미 했어요. 약속할 거예요가 아니에요. 올 거예요. 약속했어요 입니다. 그래서 기로했어요 과거를 쓴 거예요. 자, 2번 질문에 답을 만들어 보세요. 질문은 같아요. 방학 때 뭘 할 거예요? 가족들이 한국에 오기로 약속했어요. 오기로 했어요. 말했습니다. 2번은 가족들과 제주도에 가다. 이것도 가족들하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가족들과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기로하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네, 약속했어요. 과거입니다. 약속은 이미 끝났어요. 자, 3번입니다. 또 질문해요. 방학 때 뭘 할 거예요?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여러분, 지금 1번, 2번, 3번 모두 가족들하고 무엇을 약속했어요? 방학 때 계획을 약속했어요? 입니다. 자, 가족들하고 무엇을 하기로 했어요? 해산물 요리를. 네, 먹기로 했어요. 먹다, 기로하다. 받침은 중요하지 않아요. 쉽습니다. 하지만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여기에 과거를 씁니다. 이제 4번을 볼까요? 질문이 달라졌어요. 이번 주말에 뭘 하기로 했어요? 질문의 문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뭘 하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질문해요. 친구들하고 약속했어요? 우리 농구를 해요.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다, 기로하다 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이미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입니다. 이제 여러분, 쉽지요? 5번을 볼까요? 이번 주말에 뭘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약속을 물어봅니다. 친구와 저녁을 먹어요. 약속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친구와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AV 기로하다 문장을 만드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생각해요. 약속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때 기로하다를 사용합니다.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 친구와 지하철역에서 만나요. 우리 지하철역에서 만나요. 만납시다. 친구와 약속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쉽습니다. 친구와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입니다. 쉽지요? 2번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어만 쓰다. 수업 시간에 다른 나라 말 안 돼요. 한국어 수업 시간에는 한국어만 씁니다. 약속했어요.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약속했어요. 또는 제가 저하고 약속했어요. 그때는 결심했어요.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수업 시간에 한국어만 쓰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결심했어요. 입니다. 자, 3번입니다.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돕다 입니다. 돕다, 이것도 친구하고 약속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네,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돕기로 했어요. 친구하고 약속했어요. 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4번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요. 이것을 결심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어요. 결심했어요. 입니다. 마지막 5번이에요. 저는 다음 주부터 매일 1시간씩 걷다, 걸어요. 입니다. 걷다, 이것도 제가 결심했어요. 다음 주부터 매일 1시간씩 걷다. 걷다 받침이 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다음 주부터 매일 1시간씩 걷기로 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문장을 만드는 연습 쉽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연습입니다.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가가 말합니다. 수업 후에 뭘 할 거예요? 나가 대답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과 학생식당에. 자, 여러분, 친구들과 학생식당에 뒤에 어떤 단어를 쓸까요? 학생식당에? 네, 가다입니다. 친구들과 학생식당에 가요. 그런데 오늘 문법은 약속했어요. 의미가 있어요. 친구들과 약속했어요. 가다, 기로 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가기로 했어요. 쉽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오늘 저녁에 뭘 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대답은 친구를 만나서 삼겹살을. 자, 친구하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만나요. 친구를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삼겹살을. 삼겹살을 뒤에는 네, 먹다를 씁니다. 먹다. 오늘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삼겹살을 먹기로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주말에 뭘 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대답은 방이 좀 더러워서 룸메이트와 방이 더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합니까? 아니요, 룸메이트와 약속했어요. 그러면 청소하다 이 단어를 어떻게 쓸까요? 네, 청소하기로 했어요. 입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요리를 자주 해요? 물어봤습니다. 나는 대답합니다. 네, 자주 해요. 오늘도 친구하고 집에서 고향 음식을. 저는 요리를 자주 해요. 오늘도 친구하고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집에서 고향 음식을. 여러분, 음식을 뒤에는 먹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질문을 보세요. 요리를 자주 해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먹다 아니에요? 네, 만들다가 좋습니다. 고향 음식을 만들기로 했어요. 친구와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음식을 선생님하고 약속했어요.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음식을 여러분, 음식을 뒤에는 먹다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음식을 먹어요 약속하면 이상합니다. 음식을 네, 안 먹어요 약속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음식을 안 먹어요 약속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수업 시간에 음식을 안 먹기로 했어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음식을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첫 번째 문법은 너무 쉽습니다. 자, 바뀌는 것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연습입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에 단어가 3개 있습니다. 주말, 친구들, 등산하다. 여기에 AV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등산하다. 오늘 문법은 등산하다 뒤에 써야 합니다. 등산합니다. 기로했어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단어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자, 주말, 우리가 언제 물어보면 답할 때는 주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말 뒤에 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등산할 거예요?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친구들하고입니다. 친구들하고, 친구들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에 친구들하고 등산하기로 했어요. 주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등산할 거예요. 하지만 약속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입니다. 자, 2번을 볼까요? 단어가 3개 있습니다. 내년, 고향, 갔다 오다. 여기도 AV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한 개밖에 없어요. 갔다 오다. 갔다 오다 뒤에 기로하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언제 물어보면 1번에서 주말에 했습니다. 2번도 같아요. 내년에 입니다. 내년에 어디에 가요? 고향에 가요. 고향에 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문장을 만들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자, 말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고향에 갔다 오기로 했어요. 내년에 고향에 갔다 올 거예요. 아마 가족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기로했어요. 또는 제가 혼자 저하고 결심했어요. 저하고 약속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래도 기로했어요. 모두 같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3번도 단어가 3개입니다. 너무 쉬워요. 매일 한국어 단어 외우다. 여기도 AV가 한 개밖에 없어요. 외우다입니다. 외우다 뒤에 기로하다 사용합니다. 자, 언제? 매일. 여러분, 1번에서 언제 물어봅니다. 주말에 에가 있습니다. 또 2번에서 언제 물어봅니다. 내년에 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언제 물어봐요? 매일에 이렇게 말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요? 매일 뒤에는 에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 매일 이렇게 씁니다. 자, 매일 한국어 단어 외우다. 외우다 앞에 한국어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단어 가일까요? 하고일까요? 을일까요? 를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만들고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말했어요? 자, 3번 답을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요? 네, 매일 한국어 단어를 외우기로 했어요. 외울 거예요. 결심했어요. 외우기로 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매일 같아요. 매일 한국어 CD 듣다. 여기도 AV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듣다입니다. 듣다 앞에는 네, 를, 을 씁니다. 자, 4번 어떻게 만들까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큰 소리로 먼저 말해보세요.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매일 한국어 CD를 듣기로 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업 시간 휴대폰 보다. 여러분 5번도 AV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보다입니다. 그리고 앞에 볼까요? 언제? 수업 시간. 수업 시간 뒤에는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다 앞에 휴대폰. 휴대폰 뒤에 무엇을 쓸까요? 그것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다 약속이에요? 결심이에요? 수업 시간, 휴대폰, 보다, 보다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말했어요? 자, 5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네, 여러분, 안, 여러분 생각했어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좋은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했어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기로 했어요. 이것도 좋은 결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앞에 안 썼습니다. 안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문법을 배운 후에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요. 그때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어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한국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 때 무슨 의미예요? 내용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5번 문장을 잘 만들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믿습니다. 자, 오늘 기로하다를 연습해 봤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N 말이에요 입니다. 여기에 N 뒤에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한국어로 말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해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N 쓰고 뒤에 말해요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선생님하고 한번 문장을 볼까요? 가, 저 사람 정말 친절하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저 사람 하면 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아니요. 저기 먼 곳에 있습니다. 가하고 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먼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서 말해요. 저 사람 정말 친절하네요. 이 말을 듣고 나가 물어봅니다. 누구 말이에요? 자, 누구예요? 누구?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에요를 썼어요. 이 문법은 지금 누구를 말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누구를 말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요? 누구를 말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 가가 다시 답을 합니다. 저기 보이는 은행 직원 말이에요. 저기 은행 직원이 보여요.
저 사람을 내가 말했어요. 제가 앞에서 정말 친절하네요 말한 사람은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저기 은행 직원에 대한 말이에요. 누구를 말했어요? 아, 누구 은행 직원을 말했어요. 우리 말하다 의미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가가 말합니다. 어제 숙제 말이에요. 좀 어렵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누구 말이에요? 저 사람 은행 직원 말이에요? 하고 조금 달라요. 어제 숙제 말이에요. 좀 어렵지 않았어요? 이 말은 제가 지금부터 어제 숙제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려는 내용은 어제 숙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쓸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숙제에 대해서 지금 말해요. 말할 거예요. 어제 숙제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어요. 좀 어렵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 나가 대답해요. 네, 저도 어려웠어요. 자, 오늘 엔 말이에요를 배울 거예요. 의미가 조금 다른데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였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말이에요?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제가 전에 앞에서 한 말은 무엇에 대한 말이에요? 할 때 엔 말이에요도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 말할 거예요. 이런 의미로 시작할 때 하는 의미로 말이에요를 쓸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법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N 뒤에 씁니다. 그래서 N을 썼어요. 숙제, 영화, N입니다. 이 N 단어는 받침이, 네, 여러분, 받침이 없습니다. 자,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N 말이에요입니다. 받침이 있는 단어도 볼까요? 직원, 문법,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N 말이에요. 쉽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같아요. 하지만 질문할 때 조금 다른 말도 같이 씁니다. 자, 여러분, 앞에 누구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물어봅니다. 또, 뭐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 말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언제 말이에요? 언제에 대해서 말했어요? 어디 말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말했어요? 제가 잘 몰라요. 잘 못 들었어요. 물어보고 싶으면 누구, 뭐, 언제, 어디 물어볼 때 사용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숙제, 영화, 직원, 문법 물어보는 말 아니고 다른 N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N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N 말이에요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N 말이에요를 사용해서 연습해볼까요? 첫 번째 연습은 질문과 답을 만들어 보세요입니다.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문법은 질문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답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과 답을 모두 만들어 볼 거예요. 1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가가 말해요. 그 친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가 그 친구가 누구예요? 누구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문법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가가 다시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친구는 아까 만난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에 대해 말한 거예요. 입니다. N 말이에요. N 말이에요. 질문과 답을 모두 할 수 있어요. 자, 그 친구 사람입니다. 그러면 잘 몰라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네, 누구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입니다. 나가 말합니다. 아, 제가 앞에 그 친구라고 말한 사람은 아까 우리가 만난 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말이었어요. 아까 만난 친구 말이에요. 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2번을 볼까요? 빨리 만나고 싶네요 했어요. 여러분, 만나요 앞에는 네, 누구를 만나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가 말하지 않았어요. 빨리 만나고 싶네요만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궁금해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예요. 그러면 누구 뒤에 어떻게 질문할까요? 네, 누구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누구를 빨리 만나고 싶어요? 말한 거예요? 질문이에요. 가가 다시 말합니다. 이따가 만나기로 한 고향 친구 말이에요.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입니다. 자, 3번 연습을 다시 해볼까요? 친구하고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누구 있어요? 친구. 그리고 어디? 제주도 있어요. 그러면 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뭐가 궁금할까요? 네, 언제 궁금합니다. 친구하고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언제가 궁금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네, 언제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가가 대답합니다. 아, 언제에 대한 얘기예요? 여름방학 때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4번 볼까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면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네, 무엇이 재미있어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물어봅니다. 네, 뭐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가가 다시 답합니다. 우리가 내일 보기로 한 영화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 이야기는 영화에 대한 말이었어요. 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맛이 어땠어요? 물어봅니다. 나아가 맛? 무엇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어땠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몰라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네, 뭐 말이에요? 입니다. 뭐가 맛이 어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입니다. 뭐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조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뭐 말이에요? 어제 먹었어요? 전주 비빔밥. 저는 이것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입니다. 어제 먹었어요? 먹었다 과거. 그리고 전주 비빔밥, 어제 먹었어요. 과거가 뒤에 N, 전주 비빔밥을 꾸며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이에요. 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어제 먹은 전주 비빔밥 말이에요. 말이에요는 오늘 문법이에요. 그리고 어제 먹은 과거예요. 그때 먹는 아니고 먹은, 이것은 여러분이 전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를 조금 더 볼 겁니다. 6번 볼까요? 거기에서 뭘 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가가 질문해요. 거기에서 뭘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예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 궁금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어디 말이에요? 그냥 거기 이렇게 말하면 어디예요? 모릅니다. 어디 말이에요? 자, 가 문장을 여러분이 만들어요. 내일 가기로 했어요. 인사동. 내일 가기로 했다, 약속했다, 과거 우리 기로했다 배웠습니다. 내일 갈 거예요. 그런데 가기로 약속했어요. 약속은 과거입니다. 그러면 인사동 앞에서 어떻게 바꿀까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뒤에 말이에요를 씁니다. 자,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가기로 한 인사동 말이에요. 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누구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누구예요? 아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이. 아, 이 한국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입니다. 자, 아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한국 사람. 이것으로 문장을 만들고 뒤에 말이에요를 붙일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합니다. 아까 친절하게 설명해 준 한국 사람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해 말했어요? 물어보고, 아, 이것에 대해 말한 거예요. 대답할 때, 엔 말이에요, 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연습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엔 말이에요의 또 다른 의미를 사용한 연습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이것에 대해 말할 거예요. 시작하는 말, 엔 말이에요. 이것으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세계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할 거예요. 그 축제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뒤에 말하는 내용이 무엇에 대한 겁니까? 세계문화축제에 대한 말입니다. 이 말을 시작할 때 N 뒤에 말이에요를 붙입니다. N 말이에요는 앞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말이에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세계문화축제 말이에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저는 세계문화축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 2번입니다. 내일, 제가 내일에 대해서, 내일 무엇을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발표 준비를 할래요? 내일 뒤에 말이에요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일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발표 준비를 할래요? 자, 친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내일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면 제가 이제부터 내일 할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의미입니다. 쉽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부산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언제 여행 가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이것도 뒤에 말이에요 붙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부산 말이에요. 언제 여행 가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자, 이제 4번을 볼까요? 어제 본 영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무 슬퍼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네, 어제 본 영화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경할 것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네, 제주도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6번입니다. 오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수업 후에 같이 점심을 먹는 게 어때요? 오늘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친구가 아, 오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잘 들을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7번. 에릭 씨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정장을 입으니까 아주 멋있어 보이네요.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에릭 씨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말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에릭 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엔 마리에요의 두 번째 의미, 제가 이것에 대해 이제부터 말할 거예요, 말을 시작할 거예요, 이 의미로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엔 마리에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질문하는 엔 마리에요입니다. 조금 모양이 달라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번입니다. 가가 말합니다. 저는 한국 전통 옷을 입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언제, 누가, 무엇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앞에 사람이 말한 내용을 듣고 아, 지금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나가. 앞에 가가 말한 것을 듣고 나가 무엇을 말할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저도 입어봤어요. 자, 여러분, 앞에 이 사람이 한국 전통 옷이라고 말했어요. 그 옷은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오, 지금 한국 전통 옷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아니에요? 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한복 말이에요?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몰라요, 누구 말이에요, 뭐 말이에요, 언제 말이에요, 이런 대화가 아니에요. 앞에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 아, 지금 이것에 대한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앞에 말한 사람 내용에서 다른 단어로 바꾼 다음에 지금 한복에 대해서 혹시 말하고 있어요?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한국 전통 옷이에요? 아, 한복이에요? 한복 말이에요? 저도 입어봤어요? 입니다. 자, 한번 연습을 계속 해볼까요? 2번입니다. 저는 지금 이문동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학교 이름을 네, 말하지 않았어요. 이문동에 있는 대학교만 말했어요. 학교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가 듣고 아, 저는 그 학교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엔 마리에요 쓸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이문동에 있는 대학교는 네, 한국 외대입니다. 그래서 이문동에 있는 대학교라고 했어요. 아, 제가 이름을 알아요. 지금 한국 외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입니다. 한국 외대 말이에요? 저도 그 학교를 알아요? 입니다. 만약 이문동에 있는 대학교 이름을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어디 말이에요? 했을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강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커요, 제일 유명해요, 그 강 이름이 뭐예요? 나가 듣고 아, 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한국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강 이름은? 네, 한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한강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저는 한강을 알아요. 입니다. 자, 4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일 아침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일 아침에 먹는 음식, 그런데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나가 들었어요. 저는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도 혹시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일 아침에 먹는 음식 이름은? 네, 미역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일 아침에 먹는 음식, 지금 미역국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입니다. 여러분, 미역국 혹시 알아요? 아마 알 거예요. 미역국은 한국 사람이 생일 아침에 먹는 음식이에요. 자, 이제 5번입니다. 주말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유명한 섬에 갔어요.
그곳에서 만든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2급 책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듣기에서 배웠어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유명한 섬이 있어요. 그곳에서 만든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많이 가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유명한 섬, 자, 이름이 뭘까요? 나는 그 이름을 알아요. 무엇입니까? 네, 남이섬입니다. 아, 이 섬은 남이섬이에요. 남이섬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입니다. 자, 6번입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큰 산 이름이 뭐예요? 제주도에서 제일 큰 산 이름. 자,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알아요? 네, 한라산. 오, 지금 한라산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한라산 말이에요. 입니다. 여러분, 한라산은 발음이 한라산이 아닙니다. 한라산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한라산 이렇게 합니다. 한라산 말이에요.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산이에요. 자, 여러분, 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 옆에 있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숟가락이 아닙니다. 숟가락 옆에 있는 것,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옆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숟가락을 압니다.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숟가락이 있어요. 숟가락만 있어요? 아니요. 한국 음식은 숟가락 옆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어요. 이것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도 이름을 알아요? 네, 알아요. 알지요? 자, 이것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숟가락 옆에 있는 숟가락 친구? 네, 젓가락입니다. 지금 젓가락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젓가락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숟가락 옆에 있는 젓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입니다. 자, 여러분, N 말이에요. 세 번째 연습은 앞에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할 때 N 말이에요. 를 연습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3강입니다. 3강에서는 먼저 본문을 드릴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대화를 합니까? 그리고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번 주말에 서울 광장에서 축제를 해요. 아, 세계 문화 축제 말이에요? 거기에 구경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그럼 어디에서 만날까요? 토요일 3시 시청역 2번 출구 앞에서 봐요. 상우 씨도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그때 봐요. 네, 여러분. 에릭 씨하고 팅팅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으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릭 씨가 말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번 주말에 서울 광장에서 축제를 해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이번 주말에 서울 광장에서 축제를 해요. 팅팅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아, 세계 문화 축제 말이에요? 거기에 구경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아, 세계 문화 축제 말이에요? 거기에 구경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에릭 씨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같이 갈래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같이 갈래요? 팅팅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좋아요. 그럼 어디에서 만날까요? 자,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좋아요. 그럼 어디에서 만날까요? 먼저 에릭 씨와 팅팅 씨의 앞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배운 문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문법을 사용했습니까? 네, 팅팅 씨가 사용했습니다. 에릭 씨가 이번 주말에 서울 광장에서 축제를 해요. 이번 주말에 서울 광장에서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축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팅팅 씨가 이 축제 이름을 알아요. 아, 세계문화축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입니다. 엔 말이에요. 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구경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에 가볼까요? 좋아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에릭 씨와 팅팅 씨가 뒤에 계속하는 대화를 들어볼까요? 먼저 에릭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토요일 3시 시청역 2번 출구 앞에서 봐요. 상우 씨도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토요일 3시 시청역 2번 출구 앞에서 봐요. 상우 씨도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팅팅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럼 그때 봐요. 네,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말해요. 그럼 그때 봐요. 입니다. 자, 여러분, 에릭 씨와 팅팅 씨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기에도 오늘 배운 문법이 나오네요. 어떤 문법이 있습니까? 네, 기로했어요가 나옵니다. 기로했어요. 만나다 기로했어요. 약속했어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약속했습니까? 네, 에릭 씨하고 상우 씨. 에릭 씨하고 상우 씨가 약속했어요. 토요일 3시 시청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납시다. 만나기로 했어요. 자, 에릭 씨와 팅팅 씨가 시청 광장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말했어요. 두 사람 대화를 듣고 오늘 배운 문법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연습해 봅시다. 1번입니다. 새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새해에 무엇을 할 거예요? 결심, 계획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새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새해 계획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새해 계획은 뭐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 저는 이것을 하기로 했어요. 말할 겁니다. 아래에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를 한 개씩 한 개씩 사용할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단어부터 볼까요? 일기입니다. 여러분, 일기가 뭐예요? 여러분 압니다. 하루 다 지났어요. 밤에 자기 전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씁니다. 그것을 일기, 일기를 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알지요? 자, 일기입니다. 그러면 일기만 사용하지 않아요. 일기를 무엇하고 같이 쓸까요? 여러분, 여기에 AV가 있어요. 네, 쓰다가 있네요. 일기를 한국어로 써요. 여러분 나라 말로 쓰지 않아요. 한국어로 써요. 결심입니다. 일기를 한국어로 쓰다. 그 뒤에 기로했어요 붙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기를 한국어로 쓰기로 했어요. 저의 새해 계획, 결심이에요. 입니다. 자, 2번도 볼까요? 두 번째, 새해 계획은 뭐예요? 똑같이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한국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어 단어 뒤에 외우다, 이야기하다, 쓰다 어떤 AV가 좋아요? 네, 외우다가 좋아요. 많이 외우다가 좋아요. 한국어 단어 많이 외우다. 결심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네, 한국어 단어를 많이 외우기로 했어요. 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새해 계획은 뭐예요? 이번에는 한국 친구를 쓸 거예요. 한국 친구, AV가 세 개 있어요. 외우다, 이야기하다, 쓰다. 네, 이야기하다입니다. 자주 이야기하다. 그러면 한국 친구, 자주 이야기하다, 기로했어요. 이것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합니다. 한국 친구하고 자주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새해 계획, 결심을 말할 때 기로했어요입니다. 또 다른 연습을 한 번 더 합니다. 주말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약속도 기로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볼까요? 주말에 뭘 할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듣고 네, 친구하고 여러분 친구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혼자 하지 않아요. 친구하고 무엇을 합시다. 약속했어요. 자, 여기에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V가 없어요. N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N 뒤에 사용할 AV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친구하고 첫 번째 있는 N, 명동입니다. 친구하고 명동 뒤에 어떤 AV를 쓸까요? 네, 가다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하고 명동에 가기로 했어요. 자, 두 번째, 주말에 뭘 할 거예요? 친구하고 이번에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뒤에 어떤 AV를 씁니까? 네, 타다입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자전거를 타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주말에 뭘 할 거예요? 친구하고 이번에는 점심입니다. 점심 뒤에 사용할 AV는 네, 먹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친구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주말에 뭘 할 거예요? 한국어 숙제. 한국어 숙제를 혼자 해요? 아니요. 친구하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네, 친구하고 한국어 숙제를 하기로 했어요. 자, 대화를 연습해 봅시다. 에서는 기로했어요, 결심, 그리고 약속. 이런 의미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3강에서 다시 한번 듣기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대화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팅팅 씨는 2급 공부를 시작할 때 결심한 것이 있어요? 저는 매일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에릭 씨는요?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한국말을 누구하고 연습해요? 한국 친구가 있어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친구가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그래요? 그럼 한국어 연습도 자주 못하겠네요. 네,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좀 아쉬워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에릭 씨도 같이 만날래요? 만나서 한국어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와, 저도 가도 돼요? 네, 오세요. 모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인데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좋아요. 저도 갈래요.
이번 주 금요일 수업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 괜찮아요? 아, 금요일 수업 후에는 점심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점심을 먹으면 되니까 에릭 씨는 점심 약속 후에 와도 돼요.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는 학교 근처에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우리도 학교 근처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나서 연락하세요. 제가 그때 장소를 알려줄게요. 알겠어요. 금요일에 봐요. 네, 여러분. 에릭 씨하고 팅팅 씨가 대화하는 것을 잘 들었어요? 에릭 씨와 팅팅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을 듣고 잘 답해 주세요. 팅팅 씨는 2급 공부를 시작할 때 결심한 것이 있어요? 저는 매일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에릭 씨는요?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한국말을 누구하고 연습해요? 한국 친구가 있어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친구가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그래요? 그럼 한국어 연습도 자주 못하겠네요. 네,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좀 아쉬워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에릭 씨도 같이 만날래요? 만나서 한국어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와, 저도 가도 돼요? 네, 오세요. 모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인데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좋아요. 저도 갈래요. 이번 주 금요일 수업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 괜찮아요? 아, 금요일 수업 후에는 점심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점심을 먹으면 되니까 에릭 씨는 점심 약속 후에 와도 돼요.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는 학교 근처에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우리도 학교 근처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나서 연락하세요. 제가 그때 장소를 알려줄게요. 알겠어요. 금요일에 봐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어떤 결심, 어떤 계획, 또 어떤 약속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다시 잘 생각하면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답해 보세요. 1번입니다. 남자는 2급 공부를 시작할 때 무슨 결심을 했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급 공부를 시작할 때 남자는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여러분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생각났어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할 거예요. 많이 할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하다 하기로 했어요. 결심. 과거입니다. 하기로 했어요. 자, 남자의 결심입니다. 이제 2번입니다. 남자는 그런데 요즘 뭐가 아쉬워요? 남자가 요즘 아쉬운 것이 있어요. 아쉬워요. 말해요. 아마 하고 싶어요. 할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해요.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요즘 아쉬워요. 자, 뭐가 아쉬워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질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번에서 남자의 결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2번 요즘 아쉽습니다.
뭐가 아쉬워요? 생각했어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한국어 연습을 자주 못해요. 남자는 2급 공부를 시작할 때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주 못해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3번입니다. 여자하고 친구들은 만나서 무엇을 해요?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후에 여자가 아, 저하고 친구들은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하고 친구들은 만나서 무엇을 해요? 말했습니까? 여자의 말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여자는 친구들하고 만나요. 그 친구들하고 무엇으로 이야기해요? 네,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여자가 친구들을 만나서 하는 일을 남자에게 소개했어요. 왜 소개했을까요? 네, 남자가 요즘 한국어 연습을 자주 못해요. 그래서 아쉬워요.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저하고 친구들은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오세요. 와보세요.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친구들하고 하는 일을 말했어요. 자, 4번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러분, 문법입니다. 연락하기로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연락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언제입니까? 언제 연락할게요? 약속했습니까? 네. 남자는 점심을 먹고 나서 연락하기로 했어요. 아, 남자는 여자하고 같이 점심을 먹어요? 아닙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여러분, 우리 고 나서 배웠습니다. 생각나요? 고 나서는 먹다 그리고 연락하다 두 개의 AV가 있어요. 그러면 먹어요. 그 후에 무엇을 해요? 연락해요. 두 개의 AV를 연결할 때 고 나서 우리 이 문법 배웠습니다. 남자는 점심을 먹어요. 그 후에 먹고 나서 여자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입니다. 1번. 남자는 한국 친구가 있지만 자주 못 만나요. 2번. 여자는 매일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3번. 두 사람은 금요일에 같이 점심을 먹을 거예요. 4번. 두 사람은 금요일에 한국어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한 개만 들은 내용과 달라요. 몇 번이 달라요? 여러분이 보세요. 그리고 한 개 고르세요. 몇 번입니까? 네, 맞습니다. 3번이에요. 두 사람은 금요일에 같이 점심을 먹을 거예요?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아닙니다. 무슨 약속을 했어요? 금요일에 점심을 먹은 후에 만날 거예요. 우리 4번에서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남자가 여자한테 연락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점심을 먹은 후에 만날 거예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21과에서 우리가 배운 문법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AV 기로하다. AV 뒤에 기로하다를 쓰면 무엇입니까? 네, 다른 사람하고 약속했습니다. 또는 내가 결심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의미로 기로하다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엔 말이에요. 엔 말이에요는
조금 다른 의미가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예요? 무엇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할 때 질문합니다. 엔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무엇 말이에요? 입니다. 그리고 대답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무엇 무엇에 대한 말이에요, 이야기예요 할 때도 엔 말이에요를 씁니다. 이 경우에는 엔 말이에요, 엔 말이에요 질문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로 엔 말이에요를 할 때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것에 대해 지금부터 말할 거예요. 소개하는 의미로 엔 말이에요 하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문법 여러분이 책을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